데이트 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도 이루어졌지만 이번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골목. 구급차가 도착하고 잠시 뒤 순찰 차량이 나타납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긴박한 내용이었습니다. 30대 여성 A씨 얼굴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뭐 한 1m 가까이 이렇게 제가 한 번 했었고 털로 잘린 이런 머리카락 흔적이 좀 있었어요. 벽에 피멍도 있었고.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6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인데 자꾸 자기를 협박한다. 다시 만나달라고. 그리고 안 만나면 뭐 죽인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발견 당시 A씨는 위급할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에 앞서 당시 A씨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부경찰서는 A씨를 찌른 용의자를 30대 남성 B씨로 특정하고 6개 강력팀 전원을 투입해 도주 중인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